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의 최렌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10월 1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밝히며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의 약점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해 개혁을 이뤄내고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인선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혁신위는 그 위원일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기한 등 재반 사항에 대해 정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옷만 바꿔있는 환복 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에 모두 동참해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신임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만희 사무총장과 상견례를 겸해 만나 혁신위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어록을 거론하니 국민의힘이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다 내려놨다며 이 일을 맡은 동안에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역할론이 거론되는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인 교수를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당과 김 위원장 측은 선을 그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중손자인 인 교수는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인 교수 가문은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돼 왔습니다.